안녕하세요. 코리안 바디입니다.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날짜 텍사스 뉴스와 함께 코비드-19 확진자 현황 그리고 실업급여에 관한 간단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주에 텍사스에 눈이 왔었죠? 오히려 북 텍사스보다도 중부 텍사스랑 남 텍사스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눈을 더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제 제가 있는 달라스 같은 경우는 진눈깨비 정도로 쌓이지 않을 정도의 눈이 왔는데, 뭐 칼리시 스테이션, 웨이코, 휴스턴 등에 계신 분들은 한방눈이 내리고, 그리고 눈도 많이 쌓였더라 그러더라고요. 비록 하루 내리고 그치고 다음날이면 다 녹아버렸지만, 오랜만에 텍사스에 한방눈이 내려서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비드 확진자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온 데이터는 1월 15일, 금요일 날짜 수치가 되겠는데요. 여전히 많은 수치인 2만 1000여 명의 확진자가 하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로 의심이 되는 프로버블 케이스도 거의 5천 명 가까이고요. 하루 사망자가 400명이라는 굉장히 큰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확진자 추세를 보면요. 이전에 만 단위 넘어가서 수치가 너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는데 지금은 2만 단위도 넘어갔고요. 이전에 심했을 때는 2만 7천, 2만 6천까지 숫자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만대 단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데요. 백신이 공급되고는 있지만 수량이 많이 적어서 확진자가 퍼지는 숫자를 감당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집계된 총 텍사스 내의 총 확진자 수는 180만여 명이 되겠고요. 역시 해리스 카운티, 달라스 카운티, 타런트 카운티, 베알 카운티, 엘파서 카운티 순서로 큰 도시, 큰 카운티 위주로서 확진자 숫자가 아래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텍사스로 본사를 옮기고 있는 회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찰스 슈왑인데요. 회사를 웨스트 레이크로 짓고 있어서 찰스 슈왑이 온다는 것은 이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공식적으로 1월 1일 날짜로 찰스 슈왑 역시 본사를 웨스트 레이크로 이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웨스트 레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요. 또 텍사스 내에서도 알아주는 부자 동네가 되겠고요. 스포츠 선수들이나 스타들이 또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찰스 슈왑의 경우에 최근에 TD 아메리 트레이드와 병합을 하였고요. 리소스를 모아서 웨스트 레이크로 본사를 이전을 한다고 그럽니다. 디지털 리얼티라는 IT 회사 역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어스틴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디지털 리얼티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S&P 500 안에 드는 500대 기업 안에 드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되겠고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IT 회사가 되겠습니다. 수백 개의 서버와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데이터 센터를 225개의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규모만 따지면요. 3,450만 스퀘어 피트 규모가 되겠고요. 단순히 미국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유럽에도 역시 디지털 리얼티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이전부터 텍사스에는 1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었는데요. 역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어스틴과 어스틴 주변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급 인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어스틴으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본사 이전 소식인데요. NRA라고 잘 아실 겁니다. 전미 소총협회 혹은 총포협회라고 그러는데요. 정치적으로 많은 연관이 있어서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현재 NRA가 파산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뉴욕에 있는 강력한 법안이 자신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텍사스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NRA의 경우 뉴욕 시리와 법정 공방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텍사스 경우에 총기 소지에 관해서 훨씬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텍사스 내에서 백신 접종을 신청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서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우선 위에 보이는 것은 백신 현황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이 입력한 주소에 따라서 근처에 병원, 클리닉, 그리고 약국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클리닉에 백신이 얼마나 제공이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화이자 백신은 몇 개, 모더나 백신은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주소, 웹사이트 정보 역시 다 같이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해당되는 클리닉에서 신청서를 받고 백신을 제공할 수 있으면 연락을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카운티별 백신 허브 등록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위에 있는 링크는 개개의 클리닉 약국 정보가 나오는 것이고요. 아래에는 카운티별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백신 허브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규모로서 신청을 한 다음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른 댓글을 읽어보거나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수량이 부족하고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하였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백신을 먼저 맞아야 되는 그룹 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한다든가 혹은 프론트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맞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가족분들이 같이 신청을 하였어도 직업에 따라서 먼저 맞도록 연락이 오는 케이스도 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백신을 맞아야 되시는 분들은요. 아래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께서 계신 카운티 혹은 근처 카운티에서 신청을 하여서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백신을 맞는 것은 100% 무료이고요. 등록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카운티별로 제가 간단하게 샘플을 보여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역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3차 스티뮬러스 책 혹은 $2,000 스티뮬러스 책이라 그러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역시 실업수당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진행 과정 중에서 그대로 통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거절이 될 수도 있고요. 논의하는 도중에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참고해 두시고요. 현재 발표된 내용은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 스티뮬러스 체크를 제공한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로 제공될 스티뮬러스 책은 $1,400인데요. 12월 말에 극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1월 달에 받은 개인당 $600의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따라서 여기 $600에 $1,400를 포함해서 $2,000를 만든다는 것이니까요. $600를 받았고 다시 $2,000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주정부에서 주는 실업급여에 추가를 하여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를 $400로 올린다고 그럽니다. $300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신청서가 빨리 업데이트가 되어서 $300 받을 것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추가 실업급여를 $400로 주는 것이 통과가 되면은 텍사스에서 제공하는 일주일 최고 실업급여는 $521인데요. 여기에 $400가 추가가 되면은 일주일에 $921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금액뿐만 아니라 기간 역시 9월까지 연장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실업급여 연장은 12월 말부터 계산해서 11주가 연장되기 때문에 3월 중순 혹은 3월 말 정도에 끝나게 되는데요. 아메리칸 리스크 플랜이 발표된 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면 역시 9월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녀 텍스 크레딧을 $3,000로 올린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텍스 크레딧은 $2,000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수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녀 한 명당 $1,000를 추가해서 $3,000로 크레딧을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가정은요, 세금 보고를 하게 될 때 텍스 크레딧 역시 세금을 줄여주거나 혹은 리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스티뮬러스 체크에 이어서 텍스 크레딧 역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요긴에게 쓰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관해서는요.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뉴스를 지켜보면서 업데이트가 있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실업급여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디어 브리핑을 제가 봤는데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번역 자막은 하지 않겠고요. 현재 텍사스에서 계속해서 케어스 액트 익스텐션, 즉 케어스 액트 연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0% 적용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연장되신 분들도 있고 연장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TWC에서도 현재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고요. 가이드를 보시면 베네핏을 소진한 분들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12월까지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고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하셨던 분들은 금액이 0으로 나왔거나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우선은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12월 전에 끊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하실 수도 없고 새로 신청해도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일찍 실업급여가 연장이 되어서 이 금액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시도하시거나 혹은 제가 유튜브 아래에 링크를 드릴 건데요. 콜백 리퀘스트를 해서 PWC에서 여러분께 전화를 직접 걸어오도록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동으로 연장된 분들도 있고요. 혹은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좀 시켜서 된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 100% 적용이 될지는 정확하게 가이드가 나오지 않았지만 전화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일찍 프로세스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선 필요한 옵션은 모두 다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독자분께서 PUC 11주 연장된 샘플을 보여드려서 제가 개인정보는 가리고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위에 보시면은 1월 14일 날 연장이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12월 중순부터 가슴 졸이고 기다렸는데 겨우 연장이 된 상태였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507달러를 일주일에 받으시는데 여기에 11주를 곱한 5577달러가 현재 남아있는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다음부터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하면요, 그동안 못 받은 12월 말 1월 초분을 같이 받게 될 것이니까요. 조금 늦게 프로세스는 되었지만 어쨌든 연장이 되어서 다행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로그인을 하셔서 커레스폰던스 인박스를 보시거나 혹은 메일을 잘 살펴보셔서 위에 보이시는 대로 디시전 관련된 메일이 왔는지 확인하시고 디시전 그리고 PUC 익스텐디드라는 메일이 왔을 경우 일주일에 받는 금액과 남은 잔액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16일 토요일 날짜로 텍사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빌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